하이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아르티스트 테마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요 세계 최대 심해 등강류인 바로 바티노버스 기간테어스라는 그 등강류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수입이 현재 5마리인가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서 한 쌍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 한 쌍 추정 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 오우 깜짝이야. 와 두둥 와우 응? 뭐야? 안녕? 야 짜란 우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오 안녕 오 가시복이다 그리고 우와 뭐야 너는 뭐지 MB용가? 민물보거 같은데요 여러분? 뭐야 너? 아 여러분 이 친구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이빨이 왜 이러니? 앞니빨 무늬 툭 튀어나왔네. 아 여러분 여기 진짜 크레이피쉬도 있네요. 와 크레이피쉬 있는 곳은 처음 봤는데 여기에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굉장히 화려한 친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네요. 오 우와 이게 바로 있네. 야 여러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역시 바티노버스 기간테우스 최대 침례 등강류. 아 나 뭐라는 거냐 자기. 와 근데 진짜 크다. 야 지금 저 사역사분이 오셔야 되니까 아 잠시 기다리도록 할게요. 우와 발 크기만 해 대충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르티스트 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와 이 친구 여기 온 지 얼마큼 됐어요? 이제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 3개월이요?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얘네가 원래 심해에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해 깊은 곳에 살고요. 와 야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두 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와, 와, 뭐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와, 근데 이 친구 밥 잘 먹나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는 얘네들이 밥을 그렇게 안 먹는다고 5년 동안 안 먹고 살았다는 그런 게 있던데.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 친구가 네. 실제로 한 외국인이 죽은 친구로 5년 뒤에 이렇게 배 발라봤다 했는데 아직도 소화 안 된 게 남아 있었다고 할 만큼 먹이를 잘 먹지 않는데요. 소화가 안 된 게 있었대요? 그렇죠. 5년 동안 먹이를 먹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된 먹이 잔여물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거의 방부제.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시내에 살면서 네. 이제 뭐죠? 미끼 같은 걸 넣으면 썩은 죽은 고기들을 막 먹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것도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살아있는 것도 사냥을 하고 그런 모습이 가끔 포착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애초에 먹을 걸 잘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체 같은 거 네. 배 터질 만큼 막 먹는 친구들이라 그게 움직임도 별로 없어서 정확히는 와, 이 친구들 지금 한 쌍 추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 한 마리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 탈피도 하고 좀 새끼도 까고 그래 라인. 아,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그냥 가긴 좀 뭐해서 한번 허락 받고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야 느낌이 딱 어떠냐면은 그거네 꽃게 있죠 꽃게 그냥 꽃게 만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둥근 큰 꽃게. 이야 뭐야 이거 오여여 힘이 왜 이렇게 세냐. 오 생각보다 센데요. 아 생각보다 힘 엄청 세네. 이야 나도 만졌다. 제가 사실 일본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작았는데 얘네 엄청 크네. 기념샷. 여러분 이게 바티노버스 기간테우스라고 하는 심해 등강류입니다. 아유 미안하다. 네, 네, 오래 만졌네. 야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렇게 기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고 그냥 이렇게 최 대해성으로 잘 지내는 친구들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키모토와 엑시보아라고 혀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친구, 그 다음에 아간벌레라고 해서 학궁치에 이제 아가미에 이제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생겼잖아요. 가끔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일본이나 다른 타국에서 가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먹으면 맛있을까?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더듬이가 약간 두 쌍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쌍은 길고 바로 위에 작은 한 쌍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는 하나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고요. 얘네들은 눈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심해 빛이 없다 보니까 빛을 조금이라도 잘 볼 수 있게 눈 조직이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눈인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눈등 장님이구나. 네, 바로 그런 느낌이죠. 아, 하긴 심해에서는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이거 그렇게 태화한 거구나. 그 맞아요, 여러분. 태화하면 없어져요. 아니, 잘 안 써요. 아니, 잘 안 써서 태화예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은 아까 설명은 못 드렸는데 다리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에서 총 1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멘티스 림프처럼 부채꼬리가 있는데 배다리가 있고 해서 딱 봐도 체험을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눈이 하나가 없는데 이거는 수입 들어올 때 당시부터 없었다고 해요. 탈피해서 복구가 되기를 우리 펜티스처럼. 제가 이걸 아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이게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타이탄 트리거라고 해요. 타이탄 트리거요? 네. 와, 얘가 앞 주둥이가 너무 신기해서. 아, 그렇죠. 이게 사람처럼 이빨이 있는 것도 독특한 특징이고요. 네. 유해진 배우분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 유해진 그 영화 배우님이요?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트리거 친구한테 줘볼게요. 야, 먹어봐. 오, 야. 우와, 뭐야. 야, 여러분들.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그냥 놀랍습니다. 놀라워. 근데 혹시 이 친구가 크면 어느 정도까지 큰지 아시나요? 이 친구는 크면 최대 7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75요? 네, 75cm. 와, 지금 있는 친구는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데 이거의 2.5배 만나면 사망입니다. 아이고, 가시보기예요 여러분. 이 포크파인 이 친구들은 눈망울이 너무 귀여운 게 매력 포인트인데. 오, 얘는 뭐지? 같은 친구인데요. 아, 색깔이 좀 다르네요. 약간 무스컬처럼. 야, 너 왜 억울하게 생겼냐, 너는? 아, 귀여워. 오호라. 여기 피라나 친구들이 떼거지로 있네요. 야, 왔으니까 좀 찍어야지.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것도 있었네. 이게 바로 물총국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이 먹이가 여기 위에 있으면은 그 물총처럼 입에 있는 물을 쏴가지고 먹이를 물 위로 떨어뜨려서 먹는 친구들이에요. 이것도 바로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거 오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발 먹어줘. 오오오오오오. 야, 쐈어. 여러분 보셨어요? 와, 야, 여기 지금 미럼 여기 붕붕 떠다니잖아요. 오야,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곤충을 떨어뜨려서 먹는 겁니다. 제가 오니까 도망갔네요. 야, 좋은 구경.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보여주신 아르티스 테마파크에 왔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극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고 신기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와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선생님.